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브레스의 현석, 한량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일요일날 썬데이 마켓에 오려고 일부러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 마우어파크. 네, 마우어파크에요. 그래서 썬데이 플리마켓이라고 해갖고 어떤 거는 빈티지한 것도 팔고 어떤 거는 뭐 디자이너 제품도 팔고. 네. 그래서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아니, 통열이 없어요.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이프가. 어? 너가 좋아하는 형장이다. 이거 라이터 아니에요? 네, 이거 라이터예요. 집에서 두부 하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닌가? 맞아요. 맞네. 네. 오, 되게 크다. 별로 필요 없어. 어, 카메라 무덤이에요. 와. 카메라 무덤스. 근데 잘 고르면 좋은 게 있어요. 보면은 네. 이게 아그파인데. 네. 아그파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그때 일회용 카메라 기억나요? 네. 그 회사. 아.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딸려 있는 애들 있어. 아그파. 빈티지 카메라로는 좋은데 사용이. 네. 어? 이건 뭐지? 이건 내가 보기엔 디스크 카메라 같거든요. 디스크 카메라. 아, 라디오네요. 아. 지나가 있는 걸 보니. 낚엿. 신기한 게 많네요. 염소다. 뿔 부러졌네요. 어머, 사라진 뿔을 찾습니다. 오, 뭐. 아, 얘 라이터네요. 뿔에서 나와요? 아니요, 입에서요. 얘도 설마? 그러네. 어머, 입. 어머. 이거 봐, 이거 코끼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우, 귀여워. 뭘로 만들었을까? 돌 아닐까요? 그럼 되게 가볍네요. 응. 그런 건 하나 갖고 있으면. 코끼리가 뭐에 좋다 그랬지? 기억이 안 나네. 코끼리요? 코끼리. 부의 상징이 아니었어? 아, 이빨 나갔네, 얘는. 아니, 아, 엄청난 이거. 건 아니고. 어머.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어우, 야. 이거는 부추 닦는 거네. 누가 네, 봐도 엄청 어리네요. 이야. 근데 얘는 마탱이를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오공 본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공 본드 오랜만에 들어보네. 어, 장난감 천지네 여기. 어머. 아, 되게 귀여워. 장난 아니다. 되게 귀여워. 뭐 이런 게 있구나. 아, 아까 하마 세트 여기 있네요. 오, 하마 세트. 와, 장난 아니다, 여기. 네. 그럼부터 이제는 잡동사니가 이렇게 박스 채로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베를린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기 안경의 무덤이 있어요. 안경의 무덤으로 가볼까요? 어머. 진짜 마음에 드는 시기네요. 뭐가 있는 어머, 걸까요? 현성, 한량이 시계 없으시죠? 아, 예, 이거 손목에? 어? 아코디언 있는 거. 이빨 빠진 아코디언. 네. 어, 이거 보석하면 괜찮네요. 오. 어, 이거 괜찮네. 좋다. 맛있는 향인데? 할머니가 손맛이 장난 아니지. 아, 맛있는. 어? 안경의 무덤입니다. 네, 안경의 무덤.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요?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제가 추천드립니다. 밟아봐죠. 아, 싫어요. 전 촬영할 거예요. 아, 저도. 한번, 저도. 한번 해봐요. 아, 노노노.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유튜브 각을 모르시네. 아. 그럼 이거요. 안경 알이 없는데? 뭐 어때? 한번 써봐요. 만약에 조회수 안 해주기만 해. 또 귀여움. 형님 거다. 이거 딱 형님 거다. 이거 들어봐요. 아, 근데 좀 더러워. 아, 써봐요. 어, 뜨거워요. 왜요? 어울려요? 영상으로 보세요. 네. 아니, 근데 이런데 잘 찾아보면은 막 뭐 진품명품처럼 막 되게 비싼 거 있지 않을까요? 진품명품. 여기 있다. 진품명품. 알록달록 진품명품. 얘는 여기 왜 있는 거야? 어, 안경입니다. 안경 쓰. 어? 한량님, 드디어 안경을 찾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써, 이걸? 애기들 용인가봐요. 말캉말캉하네. 야, 효자손이. 효자손이. 그래도 고증이 잘 된 게 다섯 손가락입니다. 엄지까지.
인간성. 기성품인가 봐요. 예, 네, 여기 기성품들이 되게 많네요. 오. 동물병. 네. 오케이. 이거 아마 프로라이드. 카메라 파는 데 있네. 네. 가볼까요? 전 또 카메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카메라 사야 돼요. 이거요? 응, 니콘. 구하기 힘든 메모리. 30. How much is this one? This one is 60. 60? 60? 60유로? 응, 엄청 싼데? 네. 바켓이 이렇게 커요. 근데 간을 못 보여드려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얼굴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내려올까요? 그, 원래 그래야 돼요. 네. 초입 부분에 있는 거는 공산품이 많네요. 여기는 공산품이고 다음 블록에는 아마 빈티지 한 것도 팔고 구제, 진짜 구제. 네. 뭐 파는 데인가요? 사파도 팔고요, 자파도 팔고요. 묘사한 거 많이 파는 데 있어요. 이빨도 있어요? 어허. 별로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장터가 열고, 오, 여기는 장난감들 막 파는 레고, 레고 마켓이네. 레고 마켓. 이렇게 빈티지한 것도 팔고. 네네. 아이고, 어깨빵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걱정하지. 두 번째 경고예요. 약간 그 공예품도 많이 팔고요. 네. 핸드크래프트라고 하시면 확실히. 한때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섹션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있진 않네요. 그렇죠. 하지만 관광객들한테는 너무 좋은. 그러면은 그 빈티지한 거를 가공해서 파시는 분도 계시고. 우와. 이것처럼 이렇게. 우와. 인디언 여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렇게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따로 하는 편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이렇게 빈티지한 거를 아예 대놓고 파는 거울도 따로 팔고, 뭐 여기 보시면 아저씨들 감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누가 훔쳐가지 않나. 어, 여기서부터 공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다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저기 가방 팔아, 가방. 오, 가방 파네요. 한번 봐봐요. 어, 별로요. 별로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책상도 파네요. 오, 오. 너무 귀엽다. 이런 거는. 이거는. 한량집에 있으면 딱이긴 하다. 아, 그죠. 이런 거 좋죠. 전 지금 근데 눈여겨본 게. 이것도 괜찮은데? 전 눈여겨본 게 있어요. 저 테이블 식탁 있죠. 자, 이거 체스 가능한 거? 네, 체스 가능. 얼마냐고 물어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량님은 가격 물어보러 갔어요. 아마 흥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라고요? 얼마인데? 35유로요? 아, 20유로면 사겠는데. 아, 20유로라도 안 사요? 뭐 얼마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저요? 15유로요. 날강도네요. 우와. 이런 거는 좋겠다. 요런 거. 진짜 표지판이잖아. 테피시 플라츠. 코트. 어, 그 코트 좋아 보인다. 휴고보 쓸 거예요. 와. Ich hab letztem. Ah, das wäre gut. 휴고보 쓸. 진짜 사람 많네. 컵보드.
비지한 컵보드도 팔고 성냥 와 성냥 봐요. 성냥? 네. 아 여기가 진짜 힙하네. 근데 있잖아요. 네. 여기 좋다고. 이쪽 이쪽 면이 되게 힙하네요. 시계 이런 건 하나 갖고 싶어하다. 뭐 호신용인가요? 아니 이게 휴대용 시계 아닐까요? 수능 시계. 수능 시계? 수능 시계. 어휴 조심. 어 만지면 살 뻔했네. 예. 네. 발로 만져서 패스. 카메라도 있고 옛날 약장. 초기 보면 약장. 약장? 어 담배 재떨이. 어느 거? 이거? 응 빈티지장.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재떨이요? 응. 아 재떨이 좋죠. 뭐야 병따개네? 물고기 모양이에요? 귀여워. 어 이거 진짜 칼이? 어 무게 좀 있네요. 저는 스탠리 톨 쓰겠습니다. 오 샤브루인가 이게? 오 진짜 무겁다 이거는. 네 이거 샤브루라는 칼이네요 이거. 샤브루 기병용 칼. 아 네. 신기하군요. 참고로 한국에 반입은 안 됩니다. 아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네. 옛날 파이프들도 있고. 파이프가 상태들이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네 이런 데서 파이프를 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도 안 좋아요. 옛날 사...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걸 누가 사냐 이 얘기죠. 저는 아 사는 사람을 봤어요. 와 진짜요? 네. 수평자 이게 펑션 할까? 아 아니요. 고장 났네. 네 고장 났어. 물 빠진 수평자입니다. 어 고장 났네. 진짜. 또 딴 데 가볼까요? 네 네. 그럼 개마도 못날 때는 거네. 정말 뭐가 많은 곳이에요. 와. 여기 두 번째 라인이고요. 네. 이렇게 보면 빈티지한 옷도 그냥 팔고 아. 코트나 이런 거. 네. 아 참고로 코트 이런 거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코트가 여기 좀 싸요. 보면은 다른 옷가게 같은 경우 가면 저희가 롱코트를 사고 싶어도 그 기장이 롱코트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 오면은 꼭 있어. 있기도 하고 어. 가격이 빈티지 가격은 좀 싼 편이에요. 그 대신에 저도 빈티지 가게에서 이제 세컨핸드 샵에서 코트를 샀는데 잘 사셔야 됩니다.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거고요. 맞아요. 저 그거 수사한테 80유로 들었어요. 80유로 주고 샀는데 80유로를 수선 비용으로 썼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네? 키 작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통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제 3국을 비교했을 때 영국, 파리, 베를린을 비교했을 때는 빈티지한 옷은 여기가 좀 싼 편이고 아. 파리는 명품이 좀 싼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버버리나 이런 게 좀 싼 네. 편이고 영국이 제일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르테로 되어 있는 거. 그죠? 확실히 공상품이라서. 네. 어, 저렇게 원단도 파네요. 아, 신기하다. 빈티지한 스모프도 팔고. 젠틀맨 요란 뷰티. 원숭이. 원숭이 귀엽다. 가시죠. 저희가 살 만한 것은 아니에요. 어, 이런 운동화도 파네요. 상태 좋네요. 상태 좋네요, 진짜. 어머 어머 전등발 가죽으로 되어 있는 화장이 이거 잔들을 보십시오. 이거 엄청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오 이거 이런 게 보통 세트로 해가지고 10유로 10유로? 15,000원? 13,000원?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이 세트들이.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관리만 잘해주면 아주 쓸만하겠네.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베를린은 이런 박스에 팔고 저희가 알아서 집어서 가는 그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서 가격을 흥정하는 시스템이라 조금은 지저분해 볼 수 있지만 이 파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한 네가 원하는 건 너가 알아서 찾아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버버리 코트 팔아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한번 볼까요? 네, 오키나와의 라바나의 파스오케 얼마인지 가격 한번 물어봐 줄래요? 할로? 이렇게 코스에 드시다? 댄스 200 아, 200
200 €. 아, 200 €이고. 또. 300? 아니요. 200 €. 200 €. Aber wir können noch bisschen runterlassen.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200 €인가요? 네. 다른 가게에서는 가격을 본 건 150까지 봤거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봤고요. 네. 어땠어요 오늘? 사람은 되게 많았는데 복잡복잡한 게 보기 좋았어요. 저. 네. 오늘 되게 네. 뭐랄까 사람이 정말 많았던 것도 있고 다채롭게 볼 것도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마켓이지 않았나. 이제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좀 그런 모습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최대한 그걸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보러 올게요. 안녕.